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라 많은 분들이 가족 나들이 가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나들이로 안성맞춤인 합천 영상 테마파크 올려봅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는 1920년대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특화된 시대물 오픈 세트장으로 유명합니다. 주차장에서 처음 보이는 건물은 출구 겸 지역 특산물 판매하는 곳이고요. 그 길로 쭉 안으로 더 걸어가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성인은 5,000원, 아이는 3,000원,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여기서 발권하시면 청와대 세트장 관람까지 된다 합니다. 청와대 세트장만 보시려면 따로 표를 끊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입구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모습입니다. 유명 영화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가 넓어 걸어서 다 보려면 1시간 반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저리 호돌이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 타고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요금은 5,000원입니다. 둘러볼 경로를 지도상으로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구 통과 후 반도호텔에서 이화장 지나 조선통독부 지나 경성역 방향으로 들렀다 남영동 철교 아래 지나 원구단 거쳐 마이웨이 세트장 그리고 모노레일 타고 청와대 둘러보고 출구로 나옵니다. 그럼 본격 움직여 봅니다. 이곳은 경남 합천에 있는 영화 드라마 촬영 세트장입니다. 2003년 영화 태극기 희란님의 촬영장으로 임시 개장 후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 2004년 4월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면적은 약 7만 5천 제곱미터로 우리나라 최대의 영화 드라마 촬영 세트장입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스입니다. 오늘은 합천의 영상 테마파크에 놀러왔습니다. 여기는 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거리를 잘 재현해 놨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가족 나들이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지금 둘러보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영상으로 둘러보시지요. 드라마 각시탈, 에덴의 동쪽,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 상륙작전, 암살, 밀정, 택시 운전사, 강철비 등 190편의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등 각종 영상작품이 촬영된 전국 최고의 촬영 세트장입니다. 너무 넓은 세트장이라 청와대 세트장까지 한 편에 담기 힘들어 그나마 근자에 생겼다 할 수 있는 청와대 세트장 관람한 부분은 다음 편에 올립니다. 부분 세트장이 새로 세워지는 듯 공사 현장도 보입니다. 어떤 영화 제작 때문에 설치 공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이는 전차 멋지지요. 시내의 궤도 위를 전기 힘으로 운행되던 차량으로 우리나라에는 1899년에 도입, 1968년 중단되었다 합니다. 조금 안으로 움직이면 이리 음식점 거리가 나옵니다. 이 길에 경교장, 이화장, 세트장이 있습니다. 식당가로 오니 옛 추억 되새기게 달고나 볶기 체험도 하는 등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교장입니다. 2005년 6월 13일에 사적 제465호로 승격된 경교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이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곳은 영화 이야기란 이름 붙이고 유명 영화 소품이나 사진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참 다양한 영화 많이 찍었지요. 못 본 영화도 있을 정도로 많이 찍었네요. 바로 옆에 이화장이 있습니다. 2009년 4월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97호로 지정된 이 화장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서울로 돌아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집으로 1947년부터 1948년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잠시 살았던 곳으로 이승만 박사의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 집이지요. 여기는 세트장이라 촬영 후 일이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그래도 기품 있는 한옥이 참 멋집니다. 출출하면 한식당이니 만난 식사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장 앞으로 난 길 따라 가보면 적산 가옥 거리로 가는데 일봉 폐망 후 급히 떠난 일본인들의 가옥이 잘 재현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이곳은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부터 1945년에 광복까지 35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 앞으로 보이는 이 거리는 일제시대 소공동 거리 모습입니다. 소공동 동명은 태종의 둘째 딸인 경정공주의 집이 있어 속칭 작은 공주골, 즉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하지요. 이 건물은 벨기에 영사관입니다. 멋진 벨기에 영사관 건너편에는 경성 호보도 있고요. 조금 더 걸어가면 예전 종로 거리 모습도 골목 안쪽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대흥극장 예전 모습입니다. 직접 그림 그려 내걸던 여관이 과거로 이끌지요. 영화 내용 담긴 그림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영화 속으로 들어갔다 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 담는다 포즈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 피해 일이 담는다 고생했답니다.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1900년 경성역으로 영업을 시작, 1946년 광복 1주년을 맞아 경성부를 서울시라 칭하기로 한 서울시 헌장에 따라 서울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역 앞으로 난 길 따라가면 남영동 철교가 나옵니다. 철교 위 그림 보니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철교 아래 마을 풍경도 참 잘 만들어져 바로 옛날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철교 아래 지나가니
원구단이 보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원구단은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을 가리킵니다. 1897년 고종이 원구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 대한제국 황제에 즉위하였다 합니다. 사거리에서 북쪽을 보니 대한제국 최초 민간인 설립극장인 단성사와 배제학당이 보입니다. 이 건물은 1999년 폐관한 국도극장 모습입니다. 멋진 원구단이지요. 요즘 음료 파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옆 건물은 중앙우체국, 그리고 그 다음은 태성빌딩입니다. 태성빌딩 1층 벽면에 87 축하 선물 대행진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애가 제가 결혼했는데 참 새롭네요. 이 빌딩 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걷다 힘드신 분은 여기 분수대 앞에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원합니다. 분수대를 거쳐 그 뒤를 보면 멋진 문이 보입니다. 인천 홍해문처럼 무지개 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만들어 여기선 홍해문이라 하는 모양인데 아주 멋집니다. 이 문을 지나면 마이웨이 세트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긴 마이웨이 세트장인데 정말 일본식 가옥을 잘 만들어 마치 일본 여행 온 느낌입니다. 가옥뿐 아니라 정원이랑 연못도 무척 신경써서 만들어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 일본 어느 가옥 탐방 분위기입니다. 여기도 지금은 음식 팔고 숙박도 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양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관리실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그만인 것 같은 이곳 합천 영상 테마파크는 이리 넓어 천천히 아이들이랑 그릴며 사진 찍고 걸으면서 하루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걸으면 30분 가야 한다는 청와대 세트장으로 갑니다. 산길이라 보통 모노레일 타고 갑니다. 걷는 길과 모노레일 타는 길 안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 모노레일 타고 갑니다. 저기 모노레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다음 편에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